안녕하세요.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,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쇼호스트 전하나입니다. 부쩍 더워진 날씨 덕에, 그리고 저번 주 기점으로 전국에 있는 초중고 대학교까지도 방학이 시작되었는데요. 이 방학의 시작이라는 건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졌기 때문에 무리라는 생각에 푹 쉴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, 들로, 그리고 바다로 많은 피서 인파객들 몰리게 되고요. 아무래도 얇아진 옷차림 만큼이나 이제 군살들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요. 사실 뭐 군살들 신경 쓰랴, 그렇다고 요즘에 웰빙 그리고 건강 생각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. 또 건강까지 챙기랴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. 기름을 쭉 낮추고 맛은 쭉 올렸습니다. 하이포크의 3% 날씬한 햄입니다. 날씬한 몸, 아무래도 요즘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가장 선호하고 또 가장 원하는 몸매가 아닐까 싶어요. 근데 아시다시피 그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 조절해야죠. 운동도 해야죠. 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.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 가공유, 특히나 햄 같은 가공육 같은 경우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정말 입에는 너무너무 땡기고, 특히나 요즘같이 휴가철에 야외 활동하실 때는 정말 빠뜨릴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선뜻 손이 가지는 않아요. 왜냐? 기름이 너무 많거든요. 지방이 너무 많아요. 그렇다 보니까 몸매 생각하시거나 그리고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여러 번 하실 텐데, 오늘 그런 걱정하셨던 분들 저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방송 주목해주세요. 오늘 하이포크의 정말 3% 날씬한 햄입니다. 자, 이름 딱 들으시면은 이거 약간 말이 안 되는데? 햄인데 어떻게 날씬하지?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자, 보시면은요. 이름부터 아예 딱 우유 같은 거 사실 때 아마 많이들 신경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챙겨보실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도 뭐 저지방 고칼슘 우유 요런 거 많이 챙기는데, 근데 아실 거예요. 지방이 낮으면 건강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좋지만요. 맛은 또 보장이 안 되거든요. 근데 오늘 저희 하이포크 3% 날씬한 햄은 지방은 쪼끔 뺐습니다. 맛은 정말 알차게 맛있습니다. 거기다가 건강까지도, 날씬한 몸에 건강까지도 챙겨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. 자, 보시면은요, 무려 97%나 지방 함유량을 낮췄어요. 무려 97%나 낮췄다고 하는 거는요, 일반 뭐 가공육이, 가공돈육이 아닌 일반 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 아니면 뭐 다른 돼지고기 요리를 이렇게 구워보시면은요, 아무래도 특히나 삼겹살, 오겹살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그 식감과 맛있는 거, 그거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맛을 낼 수 있는 어떤, 어떻게 보면은 맛적인 부분에서 정말 필요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. 또 너무 과격했나요? 뭐 필요악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지방 함유량이 높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, 사실은 맛있어요. 지방이 들어가 있어야. 그래서 지방을 뺀 제품들,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지방 우유 같은 경우도 약간 닝닝하다라고 미각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, 오늘 제가 정말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3% 미만, 97%나 지방을 쭉 줄였어요. 이렇게 지방은 줄였는데 맛은 이야, 기가 막힙니다. 뭐 여러 가지 육고기들이 있어요. 뭐 닭고기도 있을 수 있고요. 또 뭐 소고기도 있을 수 있고.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이제 하이포크에 지금 요 가공되어 있는 돈육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는데, 사실 뭐 비싼 걸로 치면은 뭐 한우나 소고기들 많이 선호를 하실 거예요. 근데 아세요?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고기 테스트를 하면 정말 맛있다고 통계에서 나오는 고기가 바로 이 돼지고기라고 합니다. 특히나 이 돼지고기 맛있기는 한데 가지고 다니거나 이렇게 가공되어 있으면 오래오래 집에 두고 사용하시고 먹기도 좋고 정말 밥도둑 따로 없는 그런 제품인데, 아무래도 저조차도, 저